이대로 끝까라. 이도 피어마대. 여행아. 그러시겠습니까? 창세기 1장 26절에서 29절까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 식물이 되리라. 아멘. 그 밑에 말씀도 시간이 날 때 여러분들 읽어주십시오. 자, 기도하겠습니다. 주되신 하나님, 이 시간 또한 우리가 영적인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자녀여야 할 그와 같은 신분으로서 영적인 믿음 생활, 진정한 인간의 창조의 목적대로의 본래의 삶을 살기 위하여서 필요한 모든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고 성령의 역사하신 가운데에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른 인생, 바른 삶을 찾아내어 후회가 없는 인생을 주님의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서 성령 안에서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인간 창조. 지금까지 여러 많이 우리가 공부해 봤습니다만 그 가운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바로 사람. 지금까지 우리가 공부해 온 것은 우리 사람이 살아야 할 영적인 환경, 어떻게 사람이 창조되어졌는가, 그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어떠한 계획으로서 또 사람을 만드셨는가, 여러 많은 것을 우리가 공부해 왔습니다만 사람 그 자체, 사람 그 자체에 대해서는 바로 오늘 이 시간 공부하겠습니다. 지금까지도 여기저기 많이 공부해오는 동안에 겹쳐지는 부분들도 있었습니다만은 처음부터 공부를 하신 분들은 이미 하나님의 뜻과 그 전체적인 흐름, 마귀의 타락에서부터 그로 인하여 사람이 창조되어졌고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기 위하여서 창조되어졌다는 여러 많은 하나님에 대한 계획에 대해서 공부를 해왔죠. 물론 이것을 한번 공부했다고 해서 다 이해된다고는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 기도하면서 거듭거듭 공부하고 복습함으로써 이 영적 지식들이 나의 것으로 온전히 소화될 수 있기까지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만 지금까지 공부해온 것과 오늘 공부해온 것을 아무튼 여러분들이 이해하신다면 정말 영적인 생활들이 눈에 보이게 될 것이고 이 세상에 사는 것은 실상도 허무하며 고통스러운 것이라는 것을 정말 알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 세상의 소망을 가지지 않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었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은 얼마나 상상을 초월하는 것인지도 알았을 것이고 자기에게 예수님의 이름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정말 그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인지를 알 수 있을 것이며 하나님, 예수님을 믿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우리에게는 얼마나 크나큰 행복인지를 여러분들이 공부를 함으로써 또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사람에 대해서, 사람의 창조에 대해서 공부를 할 것입니다. 것입니다만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들었던 지식과는 조금과는 또 다른 부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마음을 잘 여시고 잘 들어주십시오. 과연 그렇구나. 성경이 말씀하고 계시는 사람이란 존재는 이렇게 창조되어졌구나. 성경을 토대로 하여 그것을 여러분들도 깨달을 수 있을 겁니다. 성경을 읽으시면서 여러 많은 의문점이나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이 여러분들도 있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여러분과 함께 공부를 해나가면 확실히 공부해 나가면 보이지 않았던 부분, 이해되지 않았던 부분들이 조금씩 보여지고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니 잘 조심하면서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하나 기도하면서 영적으로 배워나가는 시간 되었으면 합니다. 먼저 남자와 여자, 지금 우리가 읽은 성경의 말씀의 구절을 토대로 하여 알아볼 때, 찾아볼 때 하나님은 당신의 형상으로 본떠 사람을 창조하셨고 남자로 또 여자로 만드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남자와 여자이기 때문에 이것은 단수입니까? 복수입니까? 먼저 하나님께서는 복수로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형상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본 떠 창조하셨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허락되어진 남자와 여자, 즉 복수의 사람에게 복수의 사람을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무엇을 허락하셨는가 하면 먼저 육체의 양식, 육의 식량으로서 무엇을 허락하셨느냐? 창세기 1장 29절 보시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 식물이 되리라. 아멘.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씨 맺는 채소와 씨 가진 열매. 그리고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씨를 가진 열매 맺는 채소. 이와 같은 것이 허락되어졌고 이 사람에게 허락되어진 것은 자 먼저 씨 가진 채소와 열매 맺는 그와 같은 것이었고 씨 가진 열매 맺는 것들이었고 두 번째로 무엇을 허락하셨느냐 번성하고 생육하라 그 숫자를 즉 아이들을 많이 출산하라 지면에 넘치도록 지면에 넘쳐나서 그 지면을 정복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어디를 정복하느냐? 땅을 정복한다. 이해되십니까? 지금 여기에서
창조되어진 남자와 여자라고 하는 복수의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 무엇이라고요? 육신이 필요로 하는 먼저 양식, 씨 맺는 채소와 씨 가진 열매, 야채와 과일을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셨는데 야채나 과일은 사람에게 있어서 영적인 양식입니까? 육을 위한 양식입니까? 이것은 육을 위한 양식이지요. 그리고 번성하고 정복하라 라고 하셨을 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셨을 때 이것 또한 육의 세계를 뜻하는 것이죠. 이 두 가지를 생각해 볼 때 남녀 복수의 사람을 처음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그 사람들에게 허락하신 것은 이 땅에 있어서 육의 생활에 있어서 필요한 것들을 허락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모양, 모습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지만 그들에게 허락되어진 것은 영적인 것,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있는 것이며 이 세상에서 살 때 육신에 필요한 것들만 하나님이 허락하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처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남자와 여자라는 복수의 인간은 육신밖에 가지지 못한 채 이 땅을 정복하고 이 땅을 지배하고 육신이 얻는 또 육신이 필요로 하는 야채와 과일 이것을 얻고 이 땅에 생육하고 번성하면서 땅에 충만하여 땅에 있는 모든 기는 것 또 뛰는 것 이 모든 것들을 정복하고 지배하고 만물 가운데에서 가장 높은 존재로 이 세상 가운데에서 만물 가운데에서 그렇게 두셨죠. 육의 것으로서 이렇게 이 단계에서는 육의 것으로만 육의 것을 주신 것이죠. 이 세상에 이렇게 만들어 주셨을 뿐이지 아직 영적으로 하나님과 어떤 관계도 이 부분에서는 찾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해왔죠. 천지 천지라고 했었을 때 하늘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주를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는 이 하늘과 우주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주 만물을 뜻합니다.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했을 때 천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포함되어진 것이 아닌 우주와 그 만물을 뜻합니다. 이것은 자,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어디에서 창조하셨습니까? 마귀가 결박되어져 있었던 음부라는 환경 속에서 또 하나님은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천지 안에 사람을 두셨고 처음 만든 이 남자와 여자 복수의 사람들에게 육을 위한 채소와 과일을 허락하였습니다. 육을 위하여서 그것을 식량으로서 허락하셨고 그리고 그들이 이 창조되어진 천지 안에서 이 지상에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해서 이 만물 속에 있는 것들을 지배하는 존재로서 하나님은 처음 사람을 그렇게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아직 어떠한 관계도 찾아볼 수 없는 단계이지요. 아직은 육의 과정에서만의 단계입니다. 첫 단계에 있어서는 남자와 여자라고 하는 복수의 사람이 육신적인 사람, 영적인 사람이 아니라 이것은 마치 유인원유 예를 들면 원숭이라거나 옛날에 여러분들이 공부하셨을 내용 레안자르탈리오닝 등등 이런 원시인들 지금의 과학으로 말하는 그 말을 빌리자면 이와 같이 모양은 사람의 모습을 하고 있는데 그러나 우리들하고는 조금 다른 인간 영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아무런 관계가 맺어지지 않는 아는 그와 같은 상태. 이와 같은 사람 하나님 먼저 이 땅에 창조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했습니다. 그들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에서 충만하여지고 이 만물 속에서는 가장 높은 자로 그리하여 공중을 나는 새, 기는 것, 바다에서 헤엄치는 모든 것들을 정복하고 지배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처음 인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처음 인간. 이것을 이해하고 머릿속에 두시고 이번에는 창세기 2장 7절 7절에서 17절까지 읽겠습니다. 2장 7절에서 17절 읽겠습니다. 찾으셨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강이 에덴에서 발원하여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내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위라 온 땅에 둘렀으며 그 땅의 금은 정금이요 그곳에서는 베델리엄과 호마노도 있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온이라. 구스 온 땅에 둘렀고 셋째 강의 이름은 히떼겔이라. 아수르 동편으로 흐르며 넷째 강은 유브라데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림에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거기까지 읽겠습니다. 아멘. 여기에서는 지금 첫 번째로 제1의 사람, 남자와 여자, 복수의 인간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을 때 이것은 육신에 대한 면, 육신의 세상에 필요한 것들과 육신의 세상에서 육신의 세상을 지배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 육신의 사람에게 육적인 단계, 육적인 수준에 있어서 하나님은 처음 사람을 창조하셨고 그 사람이 창세기 1장 27절에서 29절에서 읽은 그 같은 사람인데 지금 우리가 읽은 2장 7절에서 17절까지에서 나오는 이 사람은 이 첫째 사람들이 아닌 그 다음 단계에 대한 창조입니다만 이것은 영적인 사람에 대한 창조입니다. 영적인 사람에 대한 창조. 여기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사람을 창조하셨는가? 자, 먼지 티끌 흙으로 모양을 만드시고 처음 이 남자와 여자와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 중에서 하나를 택하시고 그 같은 사람에게 티끌로 먼질로 흙으로 사람의 육신을 만들어 놓은 후에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생명을 불어넣으셨다. 입김 생기 혹은 입기 입김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떤 존재가 되었느냐 영을 가지는 자 사람이 생명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육신을 사람의 그 육신 가운데에 무엇을 불어넣으셨느냐 생명을 불어넣으셨다. 이것은 영을 만드셨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사람의 육신에서 만들어진 사람은 이 땅에 있어서의 필요한 것들만 하나님 허락하셨는데, 육신만을 가진 그 사람들 중에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택하여 생기를 불어 넣으시고 그 사람은 생명이 되어 이제는 영적으로 사는 자가 되었다. 영적으로 사는 그런 사람을 만드신 것입니다. 유인원과 같이, 원시인과 같이, 사람의 모양을 가진 자들은 육이 필요한 것만 필요합니다. 이 세상과 그 환경과 육의 것만 필요할 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처음 그것만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지금까지 우리가 공부해온 것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는 목적은 무엇이라 하였습니까? 이 세상에 있는 동물과 생명을 가진 존재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시고 마귀에게 주었던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사역을 이제는 그 마귀, 타락한 마귀에게서 거둬와 사람에게 허락하고 사람 하나님의 자녀로 삶을 계획을 세우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사는 생명 중에서 가장 우월한 그냥 어떤 존재를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인간을 만든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본래 사람을 창조하시려고 계획하셨던 하나님의 계획은 첫 번째 단계 육신의 인간의 단계로 창조되어진 것,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런 창조 목적에 아직 부합하지 않는 자들이었죠. 하나님은 찬양케 하고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려고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그렇게 하려면 그 육신적인 사람을 영을 가진 사람으로 수준을 업시킬 필요가 있었습니다. 영적인 사람으로 그 수준을 업하기 위해서는 육신은 창조되어졌으니 후에 무엇이 필요합니까? 영이 필요한 것입니다. 영. 하나님이 영이시기에 하나님과 같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사람에게도 영이 필요한 것입니다. 아멘. 영이 필요하기 때문에 사람에게 이번에는 하나님의 영이신 생기를 불어넣으셨고 그하여 사람이 이제는 육신만을 가진 자가 아닌 생명하는 자가 되도록 하셨습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가 읽은 2장, 창세기 2장에서 나오는 말씀입니다. 아멘 되십니까? 자, 구약 성경 맨 마지막 말라기 2장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아, 2장 15절입니다. 다 찾으셨습니까? 말라기 2장 15절. 말라기 2장 15절. 마태복음 전이죠. 찾으셨습니까?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영이 유여하실지라도 오직 하나를 짓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지으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내 심령을 삼가 지켜 어려서 취한 아내에게 괴사를 행치 말지니라 라는 말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말씀의 뜻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육신과 영을 동시에 가지는 사람 하나를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하나를 창조하셨습니다. 영적인, 육적인 사람만이 아닌 영적인 사람을 하나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육적인 존재, 육적인 단계만이 아니라 플러스 영을 지닌 영적인 인간을 하나 창조하셨다. 한 사람, 육과 영을 가진 한 사람을 창조하셨다. 창세기 2장 7절에서 나온 이들. 아멘. 그 한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그가 누구입니까? 육신을 입고 또 영을 가진 자,
그렇게 영적인 사람, 처음 창조하신 영적인 사람은 아담이었습니다. 아멘. 이해되셨습니까? 이해 안 되십니까? 어려우십니까? 어렵지 않으시죠? 처음에는 어떤 사람을 만들었다고요? 처음에는 둘을 만들었습니다. 남자와 여자로. 처음 창조하신 인간은 남자와 여자, 육신만을 가진 영을 가지지 못한 육신만을 가진 남자와 육신만을 가진 여자를 만들었습니다. 창세기 1장에 나오죠. 창세기 2장에서는 한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육만을 가진 자가 아닌 영을 가진 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가 바로 아담이었죠. 아담은 그저 육적인 존재가 아닌 영을 가진 존재였습니다. 영적인 존재. 영적인 존재인 사람, 즉 아담은 처음에 남자 여자로 창조한 그와 같은 사람이 아니었고 아담이라는 영을 가진 자는 바로 아담이라는 한 사람만 창조하셨습니다. 이것이 창세기 1장에서 나온 사람의 창조에 대한 부분과 창세기 2장에 나오는 사람의 창조에 대한 부분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는지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공부한 것 가운데에서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은 사람을 왜 창조하셨습니까? 그저 사람을 그저 영적인 존재로 창조하는 것이 목적이셨습니까? 혹은 영적인 존재로 창조하여서 영적인 존재가 된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셨습니다. 사람을 처음에는 육적인 사람을 창조하셨죠. 그 가운데에서 하나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으셨고 영적인 사람, 영을 가진 단 한 사람 아담을 창조하셨습니다. 이 영적인 사람 아담만을 창조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고 이제는 이 아담을 그저 영적인 사람일 뿐인 존재가 아닌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기 위하여서 세 번째 무엇을 하셨는가? 이 사람에게는 무엇을 허락하였습니까? 육을 가진 사람에게는 육의 것만을 주었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할 영을 가진 아담이라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무엇을 주셨습니까? 영인 아담은 영적인 환경, 영적인 필요, 영적인 양식이 필요해지는 것이죠. 그리하여서 아담, 영적인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할 아담을 위하여서 또 하나를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무엇이냐? 천지가 아니라 이 아담을 위하여서 무엇을 만드셨습니까? 에덴 동산을 만드셨죠. 에덴 동산. 에덴 동산을 창조하셨다. 처음 그저 육신을 가진 사람은 육신을 가진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에는 이 땅을 주셨지만 영의 사람이었던 아담을 위해서는 에덴 동산이라는 특별한 환경을 만드셨습니다. 이것을 다시 바꿔 말한다면 이것은 낙원이라고 할 수 있겠죠. 낙원. 영을 가진 자를 위해서는 낙원을 만드셨습니다. 낙원. 영적인 사람이 사는 환경, 하나님과 함께 사는 환경, 이해되십니까? 그리고 이 영적인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기 위하여서, 즉 하나님과 관계를 맺게 하기 위하여서 무엇이 필요합니까? 이번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즉 계명. 아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은 에덴 동산에 그들을 살게 한 아담이라는 최초의 영적 사람에게 하나님은 어떤 말씀을 주셨습니까? 그 영적인 관계를 맺기 위하여 창세기 2장 17절 말씀에 나오는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모두 함께 이해되십니까? 자, 찾으셨습니까? 17절만 창세기 2장 17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 안 먹으면 사는 것이지만 먹으면 죽는다는 것이죠. 자, 먹으면 죽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쳐진다라는 뜻입니다.
에덴 동산의 특별한 환경,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기 위하여서 영적인 사람 아담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기 위하여서 그 에덴 동산을 창조하시고 난 후에 이 영적 사람인 아담을 그곳에 두셨죠. 그리고 그곳을 그에게 허락하셨지만 영적인 사람으로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이와 같은 관계가 필요했습니다. 육신은 야채와 과일이 있으면 되지요. 그러나 영의 양식, 영이 산 영이 되어서 영이 얻어야 될 양식은 하나님의 말씀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능력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계명을 들어야만 하는데 하나님의 계명에는 생명을 허락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양식으로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 즉 계명이 육신의 사람에게는 허락하지 않으셨죠? 에덴 동산도 하나님의 말씀도 첫 단계 육신으로만 만든 사람들에게는 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사람인 아담에게만은 이 에덴 동산을 허락하셨고 하나님의 말씀 계명을 주셨죠. 육의 양식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의 양식까지도 플러스로 주셨습니다. 즉 선악을 따먹지 말라라고 하는 계명,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라는 계명. 처음 이와 같은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은 어려워서 이해가 안 되실지도 모르겠지만 사실은 그러나 실은 그렇게 어려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와 같은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의 말씀에는 요한복음 6장 66절 63절 말씀에 있죠.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며 영이시다. 그 말씀은 예수님이 전하신 그 말씀, 예수님의 입술에서 나온 그 말씀, 하나님의 입술에서 나온 그 말씀이 바로 영이며 생명이다. 사람이 영적인 사람 아담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입술에서 나오는 영이신, 생명이신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필요했던 것입니다. 아멘. 육만을 가진 영적이지 못했던 사람들에게는 그들은 어차피 죽으면 동물과 같이, 동물은 혼은 있지만 영이 없습니다. 혼을 가진 자들 중에서는 가장 뛰어난 존재로서 세상을 정복할 수 있도록 육신만을 가진 사람을 만드셨지만 그들은 혼만 있지 영이 없기에 죽음의 동물과 똑같이 그 존재가 사라져버리고 마는 그와 같은 사람을 처음에 육신적으로 만드셨죠. 그 가운데에서 하나를 택하시고 육을 만드신 후에는 영까지 가진 자로 하나를 만드셨죠. 그가 바로 아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는 아직 그것만으로는 맺어지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기 위하여서 아담에게 영의 양식으로서 하나님의 말씀 계명을 주셨고 이것을 지키면 영원히 하나님과 자녀로서 부모 자녀로서의 관계가 맺어지지만 이것을 어길 시에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쳐진다라고 하는 이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계명은 하나님께서 처음 영적인 사람을 창조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창조하신 이 처음 이와 같은 계획이 지금도 마찬가지로 지금도 모양은 사람이지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러하면 영이 살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불신자들은 이미 영에 죽어있고 하나님으로부터 끊쳐진 존재라는 것이죠. 이와 같은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것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사람이 자 요한복음 10장 요한복음 10장 34, 35절 찾으셨습니까? 요한복음 10장 34, 35절 10장 35절, 36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 율법에 기록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은 폐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 너를 신이라 하셨거든.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는 신이라 일컬었다. 즉 신적인 존재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처음 아담이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영적인 사람으로 아담을 창조하셨다 할지라도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면, 그 말씀을 지키지 않는다면 하나님과의 아무런 관계를 맺을 수 없고 신적인 입장으로 하나님과 교제를 나눌 수 없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그가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신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이해되시는지요? 그래요. 처음 영적인 사람 아담에게 선악을 선악과는 따먹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씀이 즉 명령인 것이고 이것이 계명인 것이죠. 하나님의 명령. 이 명령을 받았으면 이제는 신적인 자가 되는 겁니다. 말씀을 받은 자니까. 이 첫사람 아담이. 그 첫사람 아담. 이 영적인 사람 아담. 근데 아담은 하나였습니까? 둘이었습니까? 아담은 혼자였죠. 이해되십니까? 영적인 사람은 아담 하나입니다. 이 아담 한 명이 무엇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2장 17절에 나오는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계명을 받은 것입니다. 그 계명을 받고 지켰을 때 아담은 하나님과 같이 신적인 입장으로 신적인 존재였습니다. 아멘. 그러나 이것을 그 말씀을 지키지 않을 땐 어떻게 됩니까? 그 말씀을 어길 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신적인 사람이 이제는 저주받아 육신에 지나지 않는 자로 전락해버리고 말았죠. 아멘.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간단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지키고 살면 신들이라 일컬어지는 신적인 존재가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떠나갈 때에는 이것은 타락입니다. 이것은 영적으로 죽음을 뜻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끊쳐진 상태. 아멘. 그때나 지금이나 그것은 마찬가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 다 찾으셨습니까? 5장 23절 자, 한국분들 가진 성경에는 333페이지입니다. 읽겠습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는 그 순간까지 흠이 없는 자로 하시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지금의 우리는 어떤 존재라고요? 지금의 우리들은 어떤 존재라고요? 지금의 우리는 어떠한 존재입니까? 영도 가지고 있으며 혼도 가지고 있으며 육신도 가지고 있는 자. 지금 우리는 이런 영적인 존재가 되었는데 우리는 언제 창조되어진 사람의 후손입니까? 첫 번째 만들어진 육신의 단계에서의 사람의 후손입니까? 혹은 아담의 후손입니까? 우리는 창세기 1장에서 창조되어진 남녀의 육신적인 단계에서의 사람의 후손입니까? 혹은 창세기 2장에 나오는 영적인 아담의 후손입니까? 우리는 아담의 후손입니다. 왜? 자, 지금 우리는 영도 있고 육도 있고 혼도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영이 없는 사람이 아닌 영이 있는 사람들이니까. 아멘. 이와 같은 존재로 창조되어졌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그 순간까지 이와 같은 영적인 부분을 어떻게 해야 한다고요? 확실하게 영적인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신적인 입장으로 그 말씀을 지켜나가야 합니다. 언제까지? 예수께서 다시 오실 그 순간까지.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들의 인생은 지금은 영육혼이 함께 있어서 살고 있지만 언젠가는 이 육신이 죽음을 맞이할 때, 영혼이 이 육신을 벗을 때, 새로운 부활의 육신을 입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진정한 영적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살지 않고 할 수만 있거든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지키지 않고 도망가며 살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만물 가운데 소망을 두고 이 세상에만 소망을 두고 사는 것은 처음 첫 단계에 육신만을 가진 사람의 모습으로 돌아갈 뿐입니다. 그들은 영이 없기 때문에 죽음은 끝이지만 그러나 지금의 우리는 아담의 후손으로서 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상태로 살다가 죽으면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멘. 사람이 어떻게 창조되어졌습니까? 처음에는 남자와 여자, 육적인 복수의 인간을 창조하셨다. 그들은 육신의 존재였기 때문에 하나님도 하나님의 말씀도 영적인 양식도 영의 양식도 그들에겐 없었다. 그러기에 그들은 육의 양식인 야채와 열매만이 그들에게 필요했다. 그리고 동물을 지배하고 이 세상만으로 이 세상 속에서 그저 가장 우월한 존재에 지나지 않았다. 그러나 그들은 죽으면 끝이다. 영이 없기에 아멘 되십니까? 그 후에 이와 같은 육적인 사랑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남자 하나를 택하셨습니다. 아멘. 육신밖에 없었던 그 남자에게 건장한 육신을 가진 남자 하나에게 하나님은 영적인 사람 하나를 만드신 것이죠. 생익기를 불어넣으셔서 그것이 누구라고요? 아담입니다. 아담을 창조했을 때 자 아담 하나를 만드셨고 아담의 여자였던 이브는 그 후에 창조되어졌죠. 이브는 아담의 갈비뼈로 창조되어졌습니다. 아담으로부터 분리되어졌을 뿐이죠. 아멘. 아담으로부터 분리되어졌을 뿐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영을 처음에 하나로 창조하셨지 아담의 영도 이브의 영도 따로 창조하신 것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사람은 남자 여자라는 것이 없습니다. 처음 하나님은 생명으로 아담을 창조하셨고 아담의 갈비뼈를 취하여 이브를 창조하셨기에 영은 하나인 것입니다. 갈비뼈를 취하셨기 때문에 그 갈비뼈가 또 여인이 되어서 여인의 모습을 취했을 뿐이지 그 영은 아담에게서부터 나온 것이기 때문에 육신을 가지고 또 영을 가진 그와 같은 존재는 남자로 또 여자로 남자의 영, 여자의 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한 사람 아담을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영으로 볼 때는 남자도 없고 여자도 없다고 제자들에게 예수께서 말씀하셨죠. 영으로는 천사와 같이 남자도 없고 여자도 없다라는 것.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그렇기 때문에 결혼할 일도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그 이브를 아담으로부터 아담의 갈비뼈로부터 분리하여 만드셨기 때문에 따로 여자의 영을 창조하시고 여자의 육신을 만드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아멘 되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사람의 창조와 육적인 그저 단순한 육적인 사람의 창조와는 틀리다라는 것을 여러분 이해하시겠습니까? 전혀 틀립니다. 전혀 틀립니다.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것을 모르기 때문에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일들이 있는 것이죠. 이와 같은 것을 알면 성경은 모든 흐름이 일통상맥하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남자의 영, 여자의 영이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영은 오직 하나, 남자도 여자도 천사와 같이 오직 하나일 뿐이다. 육신이 남자의 특징, 여자의 특징을 가지고 있을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하면 육신은 둘이지만 그를 한 몸이라고 성경에서는 말씀하시죠. 왜냐? 영이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서 이 남녀가 하나가 되어 결혼을 하면 하나가 된다고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남자가 부모를 떠나 여자와 한몸이 된다라는 창세기 말씀이 있죠. 여기에서 이 남자는 자신을 낳은 부모를 떠나 부모를 떠납니다. 그래서 여자와 하나가 되는 것이죠. 내 안에서 나의 갈비뼈로 만들어지는 첫 영의 여인이었던 하와, 그 이브, 그 영적인 존재가 되기 위해서 아담은 아담의 이전에 이것이 창세기 2장 7절에 나오는 육신만을 가진 사람, 육신만을 가진 사람에게 하나님이 이번에는 그를 생명으로 만드시기 위하여서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다. 그하여 육신이기만 했던 남자가 부모를 떠났다. 왜? 이브와 하나, 한 영을 만드시기 위하여서. 아멘 되십니까? 여기에서 하나가 선택되어져서 선택되어지지 못한 채 탈락되어진 자들이 창세기 6장에 나오는 네필림이라고 하는 존재들입니다. 네필림, 가인이 아담과 이브가 낳은 첫 아들 가인, 그리고 아벨, 그러나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아직 더 다른 아이를 낳지 않았는데 카인이 아벨을 죽이고 카인밖에 남지 않았는데 카인이 다른 곳에 나아가서 아내를 취하여 결혼을 한다라는 부분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카인이 결혼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바로 이 육신밖에 가지지 못했던 자손들, 즉 네필림, 창세기 6장에 나오는 네필림입니다. 이것이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았던 영이 이 육신의 영을 가지지 못한 육신의 여자를 취하였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세기의 말씀을 보시면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사람의 여자를 취하여 사람의 딸을 취하여 육신으로 돌아가 버렸다라는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와 같은 부분들을 전부 공부하시면 창세기를 읽을 때 그 부분들이 이해가 될 것입니다. 이것들이 이해되지 않으면 왜 아담과 이브는 가인과 아벨밖에 낳지 않았는데 가인이 아벨을 죽인 후에 아무도 없었을 텐데 가인이 도대체 누구와 결혼했다는 겁니까? 아직 셋이라는 아이를 낳지 않았었을 때 가인이 도대체 결혼한 여자는 누구이냐?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이란 무엇이냐?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며 어떠한 사람들이 사람의 딸들이냐?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과 하나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세상을 심판하지 않을 수밖에 없었던 왜 그런 이유가 되느냐? 이와 같은 부분들을 바로 이와 같은 것을 공부하면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자 정리하겠습니다. 처음 하나님께서는 남녀 복수의 육신적인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영을 가지지 못했기 때문에 육의 양식인 야채와 과일, 씨 맺는 과일과 씨 가진 채소를 허락하셨고 이 세상에서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여 세상을 지배하라는 육신적인 부분만을 하나님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 하늘이 아닌 이 세상, 이 땅을 지배하는 바로 이와 같은 사람들이 그저 영을 가지지 못한 육신적인 사람에 대한 창조였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창조하시는 것은 육적인 사람을 창조하시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타락한 천사가 가지고 있었던 사명이었던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찬양의 사명을 사람에게 허락하시기 위하여서,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기 위하여서 이 육의 사람을 영을 가진 자로 만드시기 위하여서 아담이라는 단 하나의 영을 가진 사람을 창조하셨고, 그리고 그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게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게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창세기 2장 17절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의 계명을 주셨죠.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고 이 말씀을 지킴으로써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어질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육을 가진 자들에게는 세상적인 것만 허락되어졌지만 아담이라 하는 영을 가진 자는 특별한 에덴이라는 환경을 허락받을 수 있었고 그 에덴에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또 맺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삶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이것을 지키면 하나님과 같이 하나님과 함께 거하고 동행할 수 있었지만 그것을 지키지 않을 때에는 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수밖에 없었던 그와 같은 이야기였던 것입니다. 아멘 되십니까? 하나님은 왜 아담 하나만을 처음 창조하시고 영을 불어넣으셨을까요? 왜 하나님은 영을 하나만 만드셨을까요?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기 위한 하나님을 찬양케 하는 단 하나의 영을 창조하여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기 위하여서 남자의 영, 여자의 영을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오직 단 하나의 영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분은 그저 단순히 처음부터 육신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영적인 사람이었던 아담을 창조하신 후에 아담 속에 있는 갈비뼈를 취하여 여자의 육신을 만드셨고 여자의 육신은 그렇기 때문에 땅의 먼지로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여자의 육신은 아담의 갈비뼈를 만들어졌죠. 그 여자 갈비뼈를 만들어진 그 육신, 여자의 육신에는 하나님께서 영을 불어넣으셨습니까? 안 불어넣으셨습니까? 안 불어넣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아담의 영이 분리되었을 뿐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영으로 볼 때는 남자의 영, 여자의 영이라는 것이 없고 아담의 영 하나밖에 없습니다. 영으로 볼 때 모든 사람이. 여자들도 지금의 육신을 벗고 난 후에는 그리고 하나님으로 인해 부활의 육신을 입을 때에는 여자의 모습이 아니라 또 남자 또 남자의 모습이 아닌 영적인 사람이 영적으로 되면 완전한 영이 되면 남자도 없고 여자도 없습니다. 자, 그것이 불만이십니까? 이해되셨는지요?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기 위해서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것입니다. 아멘. 여인은 무엇을 위하여 창조되어졌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공부하겠습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어떻게 창조하셨고 왜 창조하셨는지에 대해서 이해가 되셨는지요? 육적인 사람 그리고 영적인 사람 그리고 영적인 사람 아담을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게 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관계가 어떤 환경이었습니까? 에덴 동산이라는 환경이었고 영적인 사람 아담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 필요했던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 즉 계명을 지키는 삶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라고 하는 하나의 계명을 지키는 삶 이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공부하겠습니다.